오는 11월 개최지가 발표되는 엑스포 부산 유치 관련해서도 일본 정부의 달라진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정적이라는 평가가 많았는데 기시다 총리가 부산 지지를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구민성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방한 이틀째인 오늘 오전 한일 의원연맹 소속 여야 의원을 만났습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일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며 부산 엑스포 유치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일본이 지지를 해줄 경우 한국민들도 큰 호응과 공감을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기시다 총리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는. 반면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 등을 명시한 3대 안보 문서의 재개정을 요구했는데 기시다 총리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측이 가지고 있는 모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어 6개 경제단체장들을 만나 첨단 산업 분야에서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경련은 면담 직후 모레 일본 도쿄에서 게이단연과 함께 미래 파트너십 기금 운영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이 정식 출범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금이 출범하면 양국으로 유학 간 학생들이 장학금 혜택을 받게 됩니다. 어제 정상회담 직후 관저에서 열린 만찬은 2시간 넘게 진행됐습니다. 테이블에는 화합을 상징하는 한국 전통 음식 구절판을 비롯해 갈비찜과 탕평채 등이 올랐습니다. 만찬주는 일본 사케와 비슷한 우리나라 청주가 준비됐는데 일본 지진 피해 등을 고려해 주류는 최소화했습니다. 1박 2일 일정을 마친 기시다 총리는 오늘 오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했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